처음 앨범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하나하나씩 듣기 시작했는데,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듣는 편은 아니에요. 그냥 틀어놓고, 뭐 운전할 때 틀어놓고, 아니면 뭐 집에서 그냥 혼자 있을 때 틀어놓고 이랬었는데, 그러다 보면은 가사가 막 귀에 잘 들어오진 않잖아요. 그냥 틀어놓은 거니까 멜로디만 이렇게 익혀가는 중이었는데, 소우주 노래를 듣는데, 그 가사가 저한테 딱 뇌리에 딱 꽂혔어요. 가장 깊은 밤에 저 빛나는 별빛,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. 그 가사가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. 그 노래를 들으면서, 아, 내가 지금 이 어둠 속에 있지만, 맞아, 나도 빛나고 있고, 나도 빛날 수 있어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,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또 너무나 감동이 됐던 노래는 매직샵이었어요. 다들 공감하실 텐데, 매직샵 가사도 너무 좋잖아요. 하지만 우리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. 그랬다면 너 믿어져? 사실 우리도 다들 힘들었고, 우리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. 하지만 괜찮아.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있을 거야. 우리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, 그냥 힘을 내보자. 이런 말이, 너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. 정말 저는 100%, 1000%, 1000% 얘기할 수 있어요. 저는 BTS 덕분에 그 우울함에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. 오늘 촬영 날짜가 공연 날짜잖아요. 와, 우리 탄이들 드디어 아미 만나네? 어후,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. 너무,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?